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. 제가 시즌 전 그리고 시즌 중간에 영상을 두 개 업로드 해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시즌 전에 2023 시즌 한화 결코 약하지 않다 이런 영상을 하나 준비해드렸고요. 그리고 시즌 개막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시기에 한화가 좀 부진하니까 두고 봐라 한화 이대로 안 죽는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굉장히 많은 조롱과 괄시 비난을 당했었는데 진짜로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러나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. 한화가 이렇게 올라올 것을. 애초에 한화가 올 시즌 저는 괜찮은 성적을 올릴 거라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LG나 SSG의 지금 위치처럼 이 팀이 1위를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터무니없는 팀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나 모든 팀이 그 영상에도 말했지만 모든 팀이 5위 정도를 목표로 하면 승률 5할에서 조금은 아래 정도의 성적 아니면 딱 5할을 맞추는 성적 승률이 4할 8푼에서 5할 정도 나오면 5위를 충분히 비벼볼 수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화의 구성은 충분히 그게 가능해 보였습니다. 왜 가능했냐? 일단 투타에 확실한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동주라는 확실한 국내 에이스 자원이 있고 그리고 노시환이라는 확실한 국내 중심 타자가 있는데 문동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더 스텝업을 해서 좋은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할 것을 예상을 했었고 노시환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최은성이라는 좋은 우산을 만나 우산 효과로 훨씬 더 잘 터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. 이 두 선수 모두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도 선발된 등 좋은 활약을 하면서 한화를 이끌고 있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화의 새로운 긍정 요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연승을 하며 꼴찌 탈출을 했는데 꼴찌 탈출 그 이상도 보이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 시즌 한화의 지금 확실한 무기는 문동주도 아니고 노시안도 아닌 일단 외국인 원투펀치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. 사실 한화가 시즌 전 예상보다 아래를 맴돌았던 이유는 버치 스미스 때문이죠. 개막전 단 2이닝만을 던지고 한국 리그를 떠나게 됐는데 한화는 1선발 외국인 투수가 없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. 원래 잘해주고 있던 펠릭스 페냐와 더불어 한화의 구세주와 같은 투수가 왔죠. 산체스 선수가 오면서 확실한 원투펀치가 갖춰지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페냐와 산체스가 나온 날 어지간하면 지지 않는 한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패는 길어지지 않고 또 외국인 투수가 잘해주고 국내 투수가 반타작만 해줘도 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. 이건 당연히 스미스를 산체스로 바꾼 효과를 확실하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페냐와 산체스가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화는 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플로어를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른 팀의 외국인 투수들 상태를 봤을 때 테냐와 산체스 원투펀치는 한화의 확실한 경쟁력입니다. 그리고 올 시즌 한화를 볼 때 굉장히 팬들이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수비가 엄청 좋아졌다는 부분인데요. 지난 시즌까지는 한화가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기는 경기가 물론 있었겠지만 어이없는 실책들이 나오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. 그런데 올 시즌에는 한화가 크게 수비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 내야나 외야 쪽에 특별한 수비 구멍이 없게 되면서 투수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된 게 굉장히 큰데요. 이 부분은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예상을 할 때는 하주석 선수가 빠지면서 주전 유격수가 빠졌으니까 내야가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도윤 선수를 포함해서 오선진 선수라든지 하주석 대신에 나왔던 유격수들이 오히려 하주석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수비에서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한화의 내야진은 충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얼마 전까지 제가 아시안게임 관련 영상을 만들었을 때 한화에서는 문동주와 노시환이 빠졌을 때 전력 약화가 예상되지만 뭐 올 시즌의 성적보다 내년 시즌에 또 뭐 장현석 선수도 아시안게임에 뽑혔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한화 성적이 올라가고 난 이후를 본다면 아무래도 문동주와 노시환이 빠졌을 때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한화 타선의 노시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시환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플랜이 굉장히
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. 특히 김태현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데 노시환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생산력이지만 확실하게 선구안도 좋고 가끔씩 터지는 장타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노시환이 없을 때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문동주 선수는 어차피 하나는 올 시즌에 문동주를 또 풀타임을 먹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문동주가 빠질 즈음에 올 시즌 예상보다 부진했던 김민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한화 이글스의 중심축이 되어야 될 나이대와 그런 위치는 김민우 선수가 맞죠. 문동주 선수는 이제 2년차 선수입니다. 이 선수는 당장 지금 자기 자리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나이대인데 더 이상 문동주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하기보다는 이 중간 나이대의 김민우 선수가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답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리바운딩 하는 게 한화 이글스의 후반기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동주, 또 김태현, 또 언급은 안 했지만 정은원 선수라든지 원래 부진했던 중심축 선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후반기에는 더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스포츠 클래식 한화 이글스 관련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한화 이글스 화이팅! 외치면서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화 이글스 화이팅!